광주 시민들의 만남의 광장, 동구 충장로, 옛 나라서적 부지입니다. 제곱미터당 1,120만 원으로 정부가 개별 공시지가를 공개한 지난 1990년부터 빠짐없이 광주 땅값 1위입니다. 그렇지만 주목을 받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먼저 동명동입니다. 개별 공시지가가 공개된 이래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던 땅값은 최근 60% 넘게 올랐고 계속 상승세입니다. 남구 양림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양림동 오거리를 중심으로 역사 문화마을 등 볼거리에다 카페와 음식점 등 상업시설이 들어서면서 땅값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많이 올랐고 또 계속 오르다 보니까 내놓으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 가게를 하고 있는데 되게 많이 오셔서 물어봐요. 그중에서도 단연 노른자위 땅은 광산구 송정동입니다. KTX 개통 이후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땅값은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과 선운지구 조성 등으로 땅값은 계속 오를 전망입니다. 송정역 주변 개발 계획이 많아요. 이런 여전히 주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씩 계속 올라요. 전남에서는 나주 혁신도시와 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여수 웅천지구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